불교는 역시 반야입니다. 그렇죠? 그죠? 반야를 저는 우리는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야가 바로 우리는 중국에서 해로 옮겼고, 그죠? 불광산은 뭡니까? 좀 전에 했죠. 그죠? 마반야 바라밀. 그렇죠? 예. 불교 2600년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뭡니까? 예. 지혜를, 반야를, 통찰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어느 불교든지, 그죠? 예. 그 반야가 없이는, 예. 궁극적 목적인, 예.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 못한다는 것이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도 어떻게 됩니까? 예. 부따고사 스님께서 이제, 그죠? 해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좀 그 뭡니까? 위수띠 막가를, 청정도를 해학에, 반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림이죠, 그림. 그죠? 못 그린 그림, 그죠? 좀 잘 그리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예.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열반이라는, 우리, 그죠? 열반의 실현이 불교 목적이잖아, 그죠? 그 열반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반야의 입장에서, 그죠? 해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부따고사 스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죠? 청정도론 14장에도 나왔고, 우리 지난번엔 18장에서도 제일 앞에 또 이거 한 번 더 설명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첫째는 뭡니까? 토양이 비옥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예. 그죠? 열반이라는, 그죠? 그 꽃이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죠? 그 토양이 비옥해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토양이 뭐냐? 이란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이 여섯 가지를, 그죠? 부따고사 스님은 들고 계시고, 이거를 교학의 주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온처, 개근, 재연을, 그죠?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통찰지의 토양으로 부따고사 스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됐죠? 자, 이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말랑황이죠, 그죠?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콧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됐죠, 그죠? 아무리, 그죠? 언척예건재인이 잘 구비가 되고 있고, 잘, 그죠? 그죠? 비옥한 토양이 되어 있어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뭡니까? 그 뿌리를, 그죠? 우린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고, 하나는 정입니다. 그죠? 개학과 삼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와 삼매를 부따고사 스님은 통찰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에서 온척예건 재연을 이라는 토양을, 그죠? 뿌리에서, 뿌리를 통해서 개와 삼매를 통해서 잘 흡수를 하면은 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죠? 이 무럭무럭 자라는 단계는 뭡니까? 부따고사 스님이 했다는 거는 적통상자부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죠? 적통상자부에서는 다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찰지의 몸통을 다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견청정. 그죠? 봄의 청정입니다. 그죠? 견청정.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오늘 공부할 것이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하며 연청정. 그 다음에 뭡니까? 도, 비도, 직연청정. 그렇죠? 그죠? 도와 도 아님에 대한 그 직연의 청정. 그 다음 뭡니까? 예, 본격적으로 도를 닦아야 되겠죠? 행도 직연 청정. 도 닦으면 직연 청정입니다. 그러 하고 나면 뭡니까? 우리 직연 청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예류도부터 해서 그죠? 아라한 과까지 8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단계로 그죠? 우리 통찰지의 몸통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그죠? 제일 아랫동이 되는 제일 중요한 이 밑둥 있잖아요? 이 밑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지르면 해체에서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견청정은 봄의 청정이죠? 보는 것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을 청정하게 합니까? 해체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봤으면 되죠? 근데 결국은 해체에서 복이는 이 뭡니까? 이 토양을 그대로 지금 빨아 올린 거죠. 토양이 뭐였습니까? 온처, 개근, 재연. 특히 그 중에서 온처, 개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토양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단마라고 합니다. 그죠? 단마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처, 개근, 재연으로, 그죠? 법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그죠? 항목별로 설명을 했고, 그죠? 우리 뭡니까? 견청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존재를 온처, 개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해체해서 봐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왜 해체해서 봐야 되기는요? 해체해서 안 보면 해탈 열반을 실은 못 합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꽝, 꽝, 문득 깨닫는다만, 아무리 좋은 미사 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 제일 아랫동입니다. 그렇죠?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닙니다. 왜? 해체하지 않으면 다 어디서 와버립니까? 법으로 해체하지 않으라면 그죠? 아,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 에, 나를 찾아서 나는 무엇인가? 그죠? 예? 이 먹고 좀 이따가 뭡니까? 이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있으면 진짜 문득 있잖아요? 아, 뭐 이 먹고 해서 문득 뭐가 팍 봤습니다. 아이? 문득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와, 그게 진짜 내다. 난 진짜 내를 봤다. 와, 진짜 내는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그죠? 대하를 봤다. 그러니까 참나 지나 대하로 가버립니다. 아이? 그래서 불교의 근본을 체득했다고. 역사를 모르는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를 아는 시대고 우리 세존 우리 대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불교 아니다. 왜 해체가 중요하냐? 왜 그죠? 여섯 단 다섯 단계 오청정 가운데 왜 해체해서 보기가 제일 아랫동냐?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뭡니까? 예, 불교가 아니게 됩니다. 참나 진화 대화로 가면 굉장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닙니다. 개념에 소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나라는 것은, 예, 색수상행식 오온일뿐이라는 겁니다. 또 나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암이촉법. 더 해체해서 보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암이촉법, 안식, 이식, 귀식, 설식, 신식, 의식 이 18개가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기본 출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그죠? 해체해서 보기가 바로 봄의 청정입니다. 됐죠? 견청정은 봄입니다. 그죠? 봄의 청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죠? 그 보는 것을 청정하게 하는가? 해체해서 봐야 된다. 그죠? 그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해체하면 드러나는 게 뭡니까? 법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게 불교는 항상 이 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초기 경에서 지난 시간 우리 보기 그 두 개를 청정 논안에서 봤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마차의 비유. 와지라 비구니 스님. 아라한입니다. 비구니인데 아라한 스님입니다. 와지라가 바로 벼락이고 금강입니다. 저는 금강경이 이 와지라 스님의 제자들로부터 내려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스님 이름까지도 와지라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뭡니까? 와지라경이라 합니다. 그죠? 와지라경. 와지라경이 뭡니까? 금강경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 저는 금강경이라기보다는 벼락경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방에 있잖아요. 그 벼락이 많은 겁니까? 팍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기가 뭐였습니까? 예, 수레의 보기였잖아요. 예, 수레를, 예, 다섯 개로 나눠보면은, 거기는 수레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예, 수레 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볼펜, 그죠? 볼펜 비유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그죠? 너무나 간단 명료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뭡니까? 부처님의 상수제자. 우리 사리부다 존자가 또 집의 비유가 나왔죠. 그죠? 그렇죠? 지난번에 다 했어요. 엄마야 안 했는데 이런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집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뭡니까? 흙옹을 가려놓은 그것을 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집이라는 것도 아까 마차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볼펜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집이라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비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나, 인간, 뭐 이래 봐야 그 뭡니까? 나, 인간은 뭡니까? 예, 색수상행식 이게 뭐인 것일 뿐이고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것이 모아져가 있는 것일 뿐이다. 이걸 해체해서 보면은 거기는 눈이 있고 그죠? 형색이 있고 눈의 아르마리가 있을 뿐이지 그죠? 나라고 주장할 그 무엇도 없다. 이것이 견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해체해서 봐야 뭡니까? 나니 중생이니 절대자니 창조주니 범천이니 뭐 인드라니 그죠?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만일의 창조주가 있다면 나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맞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예, 눈물을 팍팍팍팍 흘리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구원받았다 하고, 그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 못 받은 불쌍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뭡니까? 이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쌍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불쌍합니다. 왜? 구원받아 봐야 지는 뭡니까? 흙으로 만들고 푹 불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적인 것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탈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열반, 궁극적 행복,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토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대충 겁납니다. 그렇게 와지러, 그렇게 벼락경이잖아요. 원자 폭탄보다 더 겁나는 겁니다. 압니까? 빵! 하면 그죠? 딱!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견청적인 내용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왜 해체해서 봐야 되느냐? 그죠? 예, 어떤 그죠? 고정관념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죠? 예, 자아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 그죠? 뭐 창조주는 절대자는 뭐. 그죠? 인도식으로 말하면 범천이 있다. 뭐 그죠? 뭐 인드라가 있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인간이 있다. 뭐 등등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개념적인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승불교는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대승불교야말로 해체해서 보기를 그대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에 해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계 망치한 겁니다. 반야신경의 해체를 대비해갖고 보십시오. 이해가 잘 됩니다. 멋지게 이해됩니다. 근데 해체를 이야기 안 하고 반야신경에 꽁꽁 해산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들어보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그런 게 다행이죠. 그죠? 나는 모르는데 지는 안다 하면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참 가관이겠죠. 기가 막힐 겁니다. 아이고 무시라. 제가 대불련 교화부장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대승불교 특히 우리 반야 중간 있잖아요. 반야를 우리 그 벼락이나 치모금 그죠? 인데 비유하잖아요. 그죠? 낚시는 금이 비유. 금이 칼이 많은 도구입니까? 해체하는 도구지요. 저기 들었습니까? 칼로 갖고 이렇게 싹 모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이고. 그죠? 칼은 내려치고 자르는 데 있습니다.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야금. 반야를 금에다가 비유하죠? 그렇잖아요. 반야금입니다. 반야의 칼입니다. 그죠? 그 반야의 칼로. 그럼 왜 반야를 해피하면 칼에다 비유합니까? 잘못된 개념, 이런 걸 빡 쳐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해체해서 보라 이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우리 좀 지혜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견청정의 내용입니다.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속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도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예, 우리 그죠?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 대승불교 속에 멋지게 저는 꽃피고 살아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